11월 3일이죠. 미 대선이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후보를 맹추격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당락을 좌우할 주요 경합주에서 박빙의 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인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선거 전문 웹사이트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가 오늘 발표한 바이든과 트럼프 두 후보 간 전국 단위 지지율 격차는 8.6%포인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감염 이후 두 자릿수까지 벌어졌던 격차가 줄어든 겁니다. 북부 러스트벨트 3개주와 남부 썬벨트 3개주 등 대표 경합주 6곳의 격차도 5%포인트에서 3.9%포인트까지 좁혀졌습니다. 최대 격전지 플로리다에선 격차가 1%포인트로 오차 범위 내로 줄었습니다. 6개 경합주에 걸려있는 선거인단만 101명으로 전체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핵심 승부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단기간 판세 뒤집기를 위해 바이든 후보의 아들 의혹을 집중 공략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외부 유세 없이 모레 열릴 마지막 TV 토론 준비에 집중했습니다. 대신 코로나19 격리를 끝낸 해리스 부통령 후보가 잇따라 현장을 돌며 새 구치기에 나섰습니다. Why are so many powerful people trying to get in the way of us voting? Because they know when we vote, we win. 일부 여론조사에선 여전히 바이든 후보가 상당한 우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승부를 예측하기 힘든 혼전이 거듭될 걸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윤수입니다.